맛이 없어요. 솔직한 방송을 추구할게요. 네. 맛이 없어요. 어, 얘 맛있는데? 어, 맛있어, 맛있어. 윤기가.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떡볶이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오, 이게 다 뭐야? 저희가 저번에 말했듯이 아직도 정말 로제 떡볶이가 이제 대세인데 로제 떡볶이가 정말 이 브랜드 저 브랜드에서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많이 생기더라. 어, 순위를 매겨보는 콘텐츠를 좀 하시더라고. 너무 해본 거 아니야? 어,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진짜 오늘 정말 사실 방송이에요.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 저 혼자 하면은 음식이 많이 남잖아요. 너무 맛있다. 음식이 많이 남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어, 근데 둘이 같이 하면 문제 없지. 돼지 언니! 내가 돼지라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My sister is pig! 오늘만큼 돼지가 좀 되어주세요. 풀모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섯 개를 주문을 했어요. 제가 보신 분들 다섯 개 주문했더라고. 아, 그래서 하나 더 있어? 떡볶이 참 잘하는지. 나 솔직히 이거 처음 들어. 줄여서 떡참이라고 하나 봐요? 나 이거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응급실 떡볶이. 이거는 진짜 유튜버라면은 한 번씩 꼭 먹어본. 근데 왜 응급실이야? 뭐 먹으면 응급실 간다 뭐 이런 거. 왜냐면 뭐 사망 맛부터 막 되게 아무튼 좀 자극적인 그런 메뉴판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 배떡이다! 정말 유명하죠? 배달의 민족 맞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내가... 배달 떡볶이여가지고 배떡이야. 아, 그런 거야? 거의 로제 처음 원조? 어, 원조. 그다음에 이제 신전 떡볶이에서도 로제가 나왔어요. 아, 진짜로? 어, 신전보다 신전 못 찾지. 엽떡. 엽떡에서도 이제 이거 나왔는데 은행 이거 저거 이건 먹어봤죠? 그치, 그치. 어, 그다음에 삼척분식 이렇게. 우와, 삼척분 뭐야 저거? 이게 떡볶이야? 포장으로 점수를 봤을 때 얘가 1등이네요. 약간 좀 차별화 두려고 노력했어. 어, 약간 건강 음식 같아.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엽떡인 거 알고 먹고 배떡인 거 알고 먹으면은 조금 선입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이거를 다른 그릇에 옮길 거예요.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로제인 만큼 다 일단 소스는 주황색이야. 빨리 먹으면 안 돼? 첫 번째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정말 누르, 누르로 되어 있어요, 누르. 맞아. 일단 느껴. 말고 약간 저는 베스트는 아닐 것 같아 얘가. 아~ 왜냐면 일단 후추 맛이 너무 강하고요. 조금 MSG 맛이 강하다? 과자 맛이 났어요 좀. 그래? 나 되게 맛있는데? 그래요? 일단 난 다음 걸 또 먹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걸 해봐야지. 아, 이거 너무 행복하네. 되게 행복한 콘텐츠다. 이거 어디 건지 알겠어. 엽떡이네. 엽떡만의 딱 그 맛이 있어. 난 이거 이게 더 맛있어. 나도. 난 기본적으로 내가 엽떡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엽떡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식감이 대박이야. 이 여섯 개 중에 제일 두꺼워요. 근데 매워! 아, 매워. 와, 근데 계속 땡기는 맛? 정말 미친 그 맛?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정말 밀떡. 정말. 그리고 여기 중에 제일 연해, 색깔이. 어, 색깔 제일 연하네요? 제일 안 매우려나? 정말 순하네요. 진짜? 정말 순한데 괜찮은데? 요거는 달짝지근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 애들도 먹을 수 있는 로제. 어, 그리고 이제 좀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은. 그럼 일단 유일하게 요 두 가지가 오뎅이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로제야? 로제 아닌 것 같은데요? 얘 좀 정체성이 없는데, 얘가? 일단 색깔도 제일 진한 것 같아. 얘가 왜 이렇게 윤기가 없지? 근데 로제 맛이 너무 약하다, 이거는. 크림 맛이 거의 없어요. 나는 이거, 이게 제일 꿀잼. 후추 맛도 굉장히 강하고요. 왜냐면 로제 맛이 안 나더라도 맛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맛이 없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솔직한 방송을 추구할게요. 그치. 맛이 없어요. 어, 다른 거를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이건 독특해. 나는 일단 요 밀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신전 같아. 첫 번째 거랑 좀 맛 비슷하잖아. 응, 맛 비슷해요. 근데 얘가 더 고급진 맛이야. 너 얘 되게 싫어한다. 아니,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얘보단 괜찮아요. 얘 맛있는데? 맛있어. 윤기가 이 떡볶이는 뭔가 다른 떡볶이와 다르게 로제 플러스 이 떡볶이만의 맛이 있어. 그냥 단순히 로제 맛이 아니라 이게 땡기는 맛. 근데 얘는 국물이 하나도 없나? 국물을 떠나서 맛이 없다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되게 연하다 얘도. 아, 별로다. 아, 만두가 있어, 물만두. 물만두 먹어보자. 여기 되게 뭐가 많아. 뭐가 많은 만큼 다른 거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물만두, 그냥 정말 물만두.
또 한 번 다시 한번 먹어. 신맛이 나. 그건 여러 개 음식들이 너무 합쳐져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아 이것도 맛은 막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맛없는지 한번 먹어보자.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이거. 나도. 그래도 이거는 로제가 아닌 것 같지만 떡볶이 본연의 맛은 어느 정도 내는데 이거는 로제도 아닌 떡볶이도 아닌 약간 물탄 맛. 자 그러면은 그 꼴찌를 지금 바로 정해진 것 같으니까. 네, 꼴찌. 일단 이 꼴찌 두 가지는 정해졌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두 가지는 정해졌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시식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정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솔직히 좀 강한 맛이 있어서 얘가 상대적으로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맛있어요. 얘만 먹었으면은 그 괜찮았을 것 같아. 느꼈을 수도 있지. 맛있어. 얘 이제 너 이렇게 가라. 그쵸? 아니에요? 얘보다 탑이잖아. 응. 얘보다 탑이에요. 일단 이 탑 두 명이고. 난 말을 빼? 난 얘 팀 다 되게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 그래도 나는 이거 둘 중에 이게 더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어. 이 탑 두 개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둘 다 너무 맛있고 각자의 매력이 뚜렷해요. 비슷하면 내가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달라 두 개 느낌이. 로제 맛을 어떻게 잘 살려야 되냐 그거에 좀 중점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진지해 아직. 이거 진짜 탑 그냥 탑 두 이거 탑 원 둘이 가져가라 그냥. 이거 둘이 그래, 같이 그래. 탑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 못 결정 못 해야 돼. 왜 울어 근데? 여기 딱 눈물 자국 라인으로 이렇게 송글송글송글 맺혀있어. 열심히 했어 나. 물광주사 맞은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어요 오늘. 밥값 했어요 저는? 그럼요 밥 드렸잖아 그래서. 일단 자, 얘가 신전. 그리고 얘 엽떡. 얘 배떡. 그리고 응급실 그게 어디지? 맞아 응급실. 아 이게 응급실이네. 이게 응급실인 것 같아. 왜냐면은 그래서 빨갛네. 삼척 분식. 분식이니까 분식이 뭔가 많아. 분식이네. 이게 삼척 분식이고. 이게 삼척 분식이고 삼떡. 참떡? 참으로 떡볶이 잘하는 집. 자 그러면은 뭔지 봐보자. 하나 둘, 셋. 이거 되게 맞았고. 이거 되게 맞았고. 와 삼척 분식. 이게 삼척 분식이었어? 와 삼척 분식 대박이네. 대박 놀이다. 약간 유력한데요? 왜냐면 삼척 분식 처음에 포장도 1위였잖아요. 지금 이 탑2 다음에 지금 1위예요? 삼척 분식 이 집 떡볶이 잘하네. 배떡 맞았고 떡볶이 잘하는지. 오! 끝에가 응급실 떡볶이였어. 응급실 어떡하지? 와, 오늘의 대발견은 삼척 분식이다. 삼척 분식이다. 나 이 집 많이 시켜먹을 것 같은데. 이 집 괜찮은데? 이 집 잘하네. 네, 여러분은 저희 리뷰 참고하셔서 맛있는 떡볶이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맞아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 맛있는!